스트링을 깔아주는데 좀 넓은 위치 영역에서 아까처럼 밀집 위치에서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이용을 해서 좀 넓은 영역에서 스트링을 깔아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C 코드를 좀 넓게 배치를 해서 깔아주는 방법이에요.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. 그 대신에 풀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여러 악기들을 같이 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소리를 채워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할 때 패드를 이용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쭉 화성을 채워주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할 때에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겠죠.